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2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목요일 샤키에프 누를란베크 키르키즈스탄 국회의장과 국회 접견실에서 회담을 갖고 12시에는 사랑제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목요일 오후 6시 국회의장 공간에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이달곤 국회의원 등 한국 대표단 6인,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 등 미국 대표단 5인,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 등 일본 대표단 5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 등과 함께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도서관 1층 아트홀에서 국회 도서관 개관 71주년 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내일은 국회 중앙분수대에서 열리는 국회 로봇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이원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법사위, 문체위, 산자중기위는 법안 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며 정무위, 농해수위,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안을 상정 또는 의결하고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재위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오후에는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 다수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및 업무 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보도자료에 금주의 국회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외교 주요 일정입니다. 샤키에프 누를란베크 키르기즈스탄 국회의장을 포함한 10명의 방한단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목요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오찬을 가지고 강기윤 한 키르기즈스탄 의원친선협회장이 주최하는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내일 오후 2시 법사위원장실에서 제임스 킴 주한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면담합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내일 오후 2시 스텐 슈웨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단은 금요일 페어몬트 엠베스도 서울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동북아 지역안보, 공급망 복원력 및 한미일 경제안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정책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4건으로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김영선, 박강훈, 심상정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국회 경내 등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됩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이며 시범 운행기간은 6월까지입니다. 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2강이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이 강의는 포항공대 정우성 교수가 삼성 양자, LG 양자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토요일 25일 저녁 8시 국회 방송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도서관 1층에서 개관 7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기념식 예외에 국가전략정보포털 시연과 AI 의정분석서비스 아로고스 등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나북경제동향 2호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수출입의 특징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127건 등 총 1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옥정 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실공사에 관한 청원 등 총 7건입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회는 매일 아침 8시에 국회 일정을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지금 오늘의 국회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시면 국회 내 주요 뉴스를 아침 8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